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물회. 물회에다가 쫄면 사리 갖고 왔어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서귀포에 물회집이 있었는데 거기 쫄면 사리인지 옥수수면 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면이 소면보다 좀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집에 쫄면이 있길래 쫄면을 삶아왔습니다. 이거는 우선 육수를 부었고요. 아직 하얀 상태잖아요. 제가 어제 닭강정을 먹고 바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까지 좀 느글느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물에 찍을 계획은 있었는데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몇개 먹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매운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수에다가 풀어서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우선은 송주 매운 양념장. 그냥 매운 거라 갖고 왔어요. 넣고 그다음에 캡사이신 조금만 넣을게요. 한 스푼 넣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해서 같이 섞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회는 숭어회가 들어가 있어요. 우선 국물 안에 맛있네요. 바로 쫄면 투하해서 먹을게요.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좀 가까이 놓고 먹을게요. 아, 시원해. 개운해요. 아, 매콤하고 시원하니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이 어차피 간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캡사이신을 청양고추까지 넣으니까
칼칼하고 매콤하고, 원래 냉면 육수의 새콤함, 달달함까지 너무 좋아요. 회 쫄깃한 야채 아삭거림, 쫄면. 너무 좋다. 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시원하고 새콤하고, 따로 여기다가 설탕 식초를 안 넣었는데, 냉면 육수가 그런 걸다 잡아준 것 같아요. 맛있다. 여름철 소소한 행복. 물회를 와구와구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먹고 바로 잤다가 일어나면 배가 더 고픈 거. 그런 상태예요. 와, 정말 속이 약간 느끼하면서 배고팠는데,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들고 있어.
오늘 이렇게 써졌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속이 너무너무 개운해졌어요. 재워줬습니다. 요거 회는 어제 저녁에 이마트에서 숭어 막 썰어놓은 회를 팔더라고요. 유통기한이 딱 오늘까지인 거예요. 11일까지 해서 집어왔죠. 일찍 찍어야겠다, 새벽에. 생각해갖고 어제 닭강정 먹고 일찍 자고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서 모래를 찍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약간 더울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방 가보겠습니다. 안녕, 우주 사랑해요.